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동일한 종목인 LG 디스플레이와 마지막 원익 IPS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네 가지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전원장치에 대한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수전원장치 사업하고 전기유도가열 사업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핵융합 전원장치를 국가연구기관 대상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포스코 ICT라든가 민간기업 반도체들에게 제조장비를 좀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이 최근 좀 거래량이 좀 강하게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자회사 다원메디크스가 동조 중성자 포획 치료지기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최근 세브란스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통해서 전립선암 치료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입증이 되면서 앞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에 의해서 암 치료제로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좀 치료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급등주 테마적으로 좀 시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8월 달부터 좀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졌고 지난주에 좀 강한 위기와 함께 거래량이 좀 동반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금요일에도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보인 자리에서 수급들을 살펴보면 최근 추격 매수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좀 거래 대금이 좀 주춤하고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보일 때 오히려 좀 단기적인 시세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조정 자리를 이용한 분할 매수 16,800원 이하권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에 대한 저항대를 좀 감안해서 18,500원 선을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과 호텔, 리조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듯이 중국도 중추절, 국경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휴장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상당히 긴 시간의 연휴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국 국경절을 중추절에 대한 외국인의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에서 파라다이스의 수급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가격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드랍액이 8조 원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여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매출액 역시 1조 2천억 으로 예상이 되면서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거의 한 3년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스권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16,600원 이하권 모아가시는 전략, 일정 평가는 18,500원을 좀 잡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좀 바라보신다라면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좀 동일한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사업을 뭐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또 신규 뉴스를 살펴보면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삼성과 LG, 한국 기업이 모두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프로 쪽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는 프로 쪽에 대한 OLED 패널을 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리고 작년에 좀 결정됐던 부분들 중에서 삼성 TV에서 개발 중인 OD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이 4분기의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OLED 쪽은 갈수록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대형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000원 이하권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평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훈 전문가님께서는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다원시스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암치료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보다 주가 수준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힘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전략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이 중국 관련주를 이번 주에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역시나 비슷한 측면이고요. 서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카지노 기업 가운데 파라다이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15와 관련된 기업이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